와, 벌써 10월 셋째 주네요. 셋째 주. 와,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알아보시죠. 이제 다섯 장의 타로를 알아볼 거고요. 선택지는 3개예요. 한번 한 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볍게 한번 알아보고 가시죠. 자, 복탁. 자, 1번 선택지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번 선택지. 이 한 장의 타로는 키워드 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장의 타로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의 타로 나왔고요. 예, 대인관계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 좀 더 조심해 주시고요. 황금의 타로 한 장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금전적인 이익. 아, 역시 1번 타로 같은 경우는, 예, 예, 사회생활 하시거나 친구 관계에서, 예, 대인 관계에 주의해 주시고요. 금전이나 연애 쪽은 외로 놓고 일단 대인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감정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시지 않았었으면 좋겠고, 여기 햇살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친한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할 거고요. 오히려 주변에 더, 예,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감정의 타로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예,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이 좀 참고 넘어가시면 그냥 어느 정도는 잘 지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다, 네가 잘했다 라는 거, 예,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아마 초반에 이런 일이 몰려 있을 거예요. 지금 셋째 주는 딱히, 예, 몰려 있을 거예요. 지금 셋째 주는 딱히, 예, 뭐 이 스타의 타로를 약간 여러 가지 뭐 바깥에서 소식이 들려온다,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주 후반에는 그런 거 좀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주 초반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 그 한 10월 첫째 주라는 한 주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대인관계 조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 바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마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계속 해오셨던 일에서 아마 일어날 거고, 여러분과 친한 사람한테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서 그런 분란을 오히려 만들 거다. 예,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면 여러분이 승자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초반에 이런 대인관계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 바깥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고, 뭐 결론이나 이런 게 긍정적으로 맺어질 시기, 살짝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조금 예민하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대인관계 쪽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예, 참고 넘기시는 아량을 먼저 발휘하신다면 이 한 주 역시 무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판단, 예, 긍정적인 영향은 나중에 올 거니까 좀 나중에 온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만 참고 넘어가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으시겠네요. 1번 키워드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예, 키워드는 대인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문제 없어요. 이런 마법사의 타로, 예, 발전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일은 문제 없지만 대인관계에서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폭타였습니다. 10월 셋째 주네요. 벌써 2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주간 운세 알아보. 자, 2번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타로 오픈했고요. 자, 감정의 타로예요. 자, 대인관계. 근데 그게 스타예요, 스타. 예, 이분들이야말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루두루 해석했을 때 아마 좋은 소식 있다면 이번 주에요. 그리고 그게 완성일 거고, 자신이 준비했던 것에서. 하지만 이 악마의 타로가 있어요. 굉장히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큰 좋은 일 있고 엄청나게, 예, 조금 트러블 발생해요. 자, 이건 한 장의 키워드 타는데요. 자, 구설수 상징하고 있고요. 주변을 뻗어나가는 이런 햇살들. 네, 자신이 좀 준비해 오던 일에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능력이 결과를 맺는 시기다. 근데 예, 주변에서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아마 시기 질투 그런 거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뭔가 여러분에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도 굉장히 들뜰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야,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뒤통수를 때리고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 차분하게 뭐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여러분의 좋은 의미 요것만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것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조정하실 수 없으세요. 저거 그냥 번외 포기해버리세요. 예.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고 그게 행운을 불러올 것이고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다. 여러분의 기술이 올라가고 그것이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게 어떤 취업이나 이직 뭐 승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이 바라던 결과가 아마 셋째 주 들려올 수 있다면 아마 2주가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그런 큰 이벤트가 없다면 뭐 소소하게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한 주 내내 즐겁게 만들겠지만 의외로 한방 다가올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놔둬버리세요. 예. 질투의 가능성이 크고 예.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야 이거까지도 여러분이 다 가졌다면 이 주는 완전 A+겠지만 예, 그건 아니네요. 자, 예, 한 주에 굉장히 큰 거 들어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고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이 악마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그냥 무덤덤이 넘겨버리실 거 추천드리고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여러분의 성취, 취업, 이직, 뭐 직업 예 두루두루 그 좋은 소식이 될 거라는 거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고요. 네. 여러분을 굉장히 기쁘게 하겠네요. 예, 주변의 시기 질투 무시해버리시고요. 네, 악마는 그냥 흘려버리셔야 돼요. 저건 어떻게 인간의 의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가 될 거라 예. 스타 있으면 됐죠 뭐 예상합니다.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화이팅! 10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타로 준비 10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 타로 준비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도 좋으시네요. 이분들이야말로 자 마지막 한 장까지 아 이런 또 픽사리가 나네요. 네 자신의 예, 의지를 조금만 자신의 의견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너무 3차원이에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아이디어는 예, 여러분이 자칫해서는 아무리 좋아도 우기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뭐 의견은 그렇고요. 생활적으로도 예, 조금만 예, 어디 멀리 가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 사람 조심하시고요. 예,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고 마주보고 있는 무너지는 탑이니까요. 좀 두루두루 조심하실 때예요. 자, 특히나 자신의 의견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요. 황제의 타로까지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너무 주장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런 것만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좀 살피고 가실 필요가 있고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지도 않아요. 자, 요거를 조심하셔라. 이 무너지는 탑을 조심하셔라.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이직이나 변화의 기운은 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의견을 조금 주장을 조금 굽히실 때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냉정의 타로, 판단과 결정의 타로 나와줬어요. 예. 요거는 판단과 결정을 잘라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예. 무너지는 탑의 시기이니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결정은 이번 한 주는 미루시는 게 좋으세요. 그 어느 한 주보다 좀 자중하시고, 잘 넘어가는데 집중하시고요. 이동수 없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3개 정도 주장하셨다면 하나 정도는 굽을 줄 아는 그런 아량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네, 무너지는 탑. 네, 한 80점 정도 돼요. 요것만 살짝 넘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어디 멀리 가신다거나, 예, 이동수 발휘하신다면 요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워워. 이런 냉정의 타로 칼을 가지고 휘둘르라는 얘기니까 이동수 없고요. 자기 의견을 좀 굽히실 때예요.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무난하게 이 황제의 타로 전체적인 기운은 좋거든요. 전체적인 기운, 좋은 기운 안에서 조금 한두 가지 트러블 주의하라는 얘기니까, 예. 그 점만 조금 자중하시면, 네. 좋은 한 주 예상됩니다. 자, 조금 아쉬우니까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잠시만요. 행운의 타로, 예. 이 기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요것만 없으면 100점.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일이 잘 풀린다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10월 셋째 주, 벌써 셋째 주네요.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폭탄!